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계속 좀 상승세를 네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어제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이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윗꼬리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윗꼬리가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약간 우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네요. 그동안은 상승 종목수가 조금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427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수가 427, 하락 종목수가 432 종목인데 만약에 오늘을 기점에서 분위기가 약간 뒤집어지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 이제 요게 4월 17일, 4월 18일 고점이 2580포인트잖아요.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해야 되나 어떤 고민을 좀 일시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별 등락해나 요게 좀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IT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그쵸.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전거 좀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IT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4월 14일 고점을 4월에.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지수와 IT의 동행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삼성전자 하이스 영향으로 해서 IT 업종 지수가 조금 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IT 지수가 주초에 쉬긴 하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힘을 내줘야지 26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좀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수가 꺾인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5 거리 연속 일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단순히 5 거리 동안 올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종목별 등락하는 걸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조금 많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명심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조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조금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스 지금 5 거리 동안 뚱뚱빵 올랐 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좀 매수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렇다면은 또 순환매 관점에서도 내일이란지 모레는 또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 것인가,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지금 이제 MOU 체결 얘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소주 테마인데요. 하이트 질라고 이런 것들인데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를 이제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00원 이상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거의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관련주들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 보시고 그다음에 구제역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광우병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사항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MS에서 연례 최대 개발자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AI 관련주 한번 반응이 나오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이고 이제 내일에서 이제 25일 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25일 같은 경우는 다시 IT가 귀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통상 장관하고 상무 장관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날 26일 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기업 설명회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일정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그럼 저희가 뭘 좀 보면 네. 좋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약간 쉬어갈 타이밍으로 보이고 네네.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리튬 관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근에 순환매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3, 4일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이었는데 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IT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2차 전지 오늘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리튬 관련지만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엑소모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정유 될까요? 석유 7 뭐 네. 원유 관련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리튬을 시출을 하겠다랍니다. 이제 완성차에 됐던 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한 소주에 485 그 킬로 제곱미터에서 리튬 매장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튬을 시추할 예정인데 사업성이 인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작업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리튬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포드에서도 이제 테슬라 능가하는 전기차 업체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이제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리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어떤 복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이 오늘 단발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리튬 관련주가 내일까지도 좀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아마 리튬권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늘 뭐 17% 강세 보였던 강원에너지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엠텍이라든지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가 이 리튬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 쪽도 아마 오늘 상승에 힘이어서 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딱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리튬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네. 돌아왔고 순환매 장세에서 저희가 잘 트레이딩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뭘까요? 네. 원래는 강원 에너지를 하려고 하다가 네. 마음을 바꿔 가지고 마이크로 투나노. 네. 요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를 거의 의존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형 프로브 카드 이제 전공정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전기적 신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진지 불량 테스트를 하는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이제 낸드 플래시형 프로브 카드가 이제 매출이 94%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94%에 또 95%가 어디로 가냐? SK하이닉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SK하이닉스가 인텔레부터 인수한 솔리다임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한 업체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게 독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IT 분위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것들이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SK하이닉스 주가 안 좋다라면은 이런 말씀드리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을 넘을 듯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전체 매출에서 1%도 안 되는 이제 자동차 센서 부문. 이 브레이크 반도체 센서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문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성공한 것들이었던 이슈가 잘 반영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가 이제 개입하지 않은 주행을 성공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램프 구간 주행이라든지 특수목적 차량 인식이라든지 자동 차선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올 때 또 마이크로 투나노가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가격 전략은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잡았는데 종가가 2만 1,500원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쪽에 만약 오늘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이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아래꼬리 좀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4천 원, 손절가는 19,0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마이크로 투 나노 그리고 내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나와서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공략해서 하셔서 내일 수익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